이어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박명재 신부님과 윤기성 신부님이 집전하는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미사가 방송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조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미사는 방송으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윤현식, 베드로 형제와 진성금, 수산나 자매 가정 그리고 박성자, 데레사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속 편한 내과 의료진과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생미사 지향으로 보원합니다. 또한 연옥 영혼들을 위한 연미사 지향으로도 보원합니다. 하느님, 해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축제로 영원한 파스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소심소고라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화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잊고 떠나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절망이 휩싸일 때 답답하고 섭섭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곳에서 깊이 생각에 머물다 보면 그야말로 좋은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기도 하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 고향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있으리라 싶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믿음과 희망을 잃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승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부족했던 신앙의 태도에서 비롯된 방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낯선 나그네와의 길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또 메시아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또 메시아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 등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 예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은 마음의 눈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함께 묵는 그날 밤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죠.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대로 듣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겠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냥 소음만으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들으려 귀를 기울이고 만나려 찾아가고 얻으려 두드리는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찾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혼자서 가는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여정에서 주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아보았듯 주님을 찾아 만나는 엠마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의미의 엠마오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오늘 하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오늘 평화방송과 함께 주님을 향한 엠마오 여정에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를 위하여 바치는 이 속량의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엠마오의 여정이었음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깨닫는 하루이시길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정성들여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저희의 정성과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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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신령성체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도 영성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도 이 미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국민의 봉사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로 올바른 선택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청해 보면서 또 주님을 향한 엠마오의 좋은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살아있는 세상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옛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